노래. 일단 1피, 2피에 B플러스 선수가 보이네요. 자, 1피에 B플러스 그리고 2피에 이카리 선수입니다. 이카리 선수 카자 공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인데 B플러스 선수는 최근에 팽도 보여줬고요. 해설이 패턴 선수였죠. 구라님이랑 미삼님. 네, 해설이 구라님 미삼님이었어요. 그 잘생긴 것과 아 마하 승률을 같이 하는 선수는 전 처음 봤어요. 저거 왜 이랬냐면 아니 저기 탁상에 되게 물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탁상이 이제 사람들이 마실 물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 물이 시원한 게 그 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 이게 코드에 묻은 거야. 그래갖고 제 옷에다가 닦았어요 이렇게 물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카리 선수를 그에 맞춰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난 거 봐. 이게 입으셨네. 저 신난 거 봐요, 쟤. 아 이카리 신난 거 봐.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자, 이 경기는 아니 예선 때는 침착하게 그렇게 잘해놓고 저 자리만 앉으면 자꾸 홍보 멋있는 거 쓰려고. 신난 인사.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 항상 근데 빅플러스 선수 CR 푸드라는 그 후원을 받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CR 푸드예요? 네, 저는 같이 팀으로 한번 나가려고 했어요. 아, 네. 아, 예. 실제로 마스터컵을 같이 나간 적이 그게 헤드셋이 딱 이제 귀에다가 대봤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맥스로 올려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아 소리가 나네? 이런 느낌. 기본적으로 카포에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졌을 때 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졌을 때는 벤츠. 자, 이카리 선수가 충신류로 갈지 아니면 저날 예선 때 그러니까 아까 아이뮤지션님 그 경기할 때 나오는데 원투를 눌렀는데 자꾸 양잡이 나가더라고요. 이에 맞춰서 곰이 나올 수 있고요. 잠깐 판테라 기판 올려갖고 선 좀 만지고 했었는데 카자로 이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유를 보여줘야 돼요. 물론 에디 입장에서는 횡신이 횡보가 없기 때문에 탄성 몇 쓰십니까? 저는 탄성 45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노환이 해가지고 한 32, 31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무를 한번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카자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 고무 써요. 자 맵은 약간은 조금 맵이에요. 그 제가 되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보기 싫어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거 에디 저렇게 발 위로 차올리는 거 그렇게 거의 못하는데. 그리고 벽까지 가고요. 웨이브를 쳤네. 또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러면 분위기 타거든요. 세세. 와 벽광 될 줄 알았는데 벽광이 안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떨어지는 B플러스. 이러면 1라운드 이겼나? 전나 기억이 안 나요. 둔절둔절둔절. 저것도 그 윈드밀 빗나가고 나서 바로 9 3 2타로 건졌어야 되는데 아 진짜 에디가 너무 오랜만이라 헷갈렸나봐요. 야다라 빨라요. 이거 마신 했어요. 마신 했죠. 승부 보거든요. 통제해줘야 돼요. 들어오는 거 끊어줘야 됩니다. 벽에 몰렸어요. 벽에 몰렸어요. 외정지 온가 봐.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B플러스 선수고요. 그리고 오 카운터. 이러면 벽 다시 가고요. 이번에도 날아갈까요? 아니면 하자. 얘 벽이 애매해서 역가도 노릴라 했는데 내가 역가도 달라. 아이 잠기. 이거 잠기 그냥 눌렀어요. 그냥 안 맞을 거 생각했죠. 그냥 누른 거예요. 이거 해본 적 있거든요. 와 촛불. 레드. 아 끝났어요. 와 잠깐만요. 아 이게 진짜로 너무 신났어 얘가. 얘가 너무 신났어. 아니 그 벽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끝냈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에이 멋있게 끝내버려야지 에라이 하고 썼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아, 너무 신났어 얘가. 이거 이카르 선수가 멘탈 괜찮나요? 너무 신났어. 이제 저 버릇을 고쳐야 돼요 제가. 아프다 이지? 저 신남 저거 나락으로 극복하나요? 정말 이러면 자동 나오거든요? 저 대초인데 미스. 와 여기서 양자 많고 조금 피해 보통 태세하거든요? 보통 이제 흔히들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예.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 같아요. 가까이 간 다음에 이지선다. 많이 아쉬웠다. 네 맞아요. 해븐즈 이카리. 왜냐면 해븐즈 할 이유는 막혀도 아, 별로 되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카리님 히에즈 텐션에 올라왔지만 비플러스 선수가 아 간장병님 안녕하세요. 잘 캐치를 합니다. 조발차기 중단 저 점프하면서 차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행진 양발 어퍼 에디 딱 박수 기술 같아. 뻥발 두 번에 양잡 카운터 뻥발 쓰다가 카운터 잡기를 못 풀어야 돼. 짬뽕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야 하단 판단 좋았네.
마무리는 보통 하단이 많아요. 이거 의식해야 되거든요. 워걸이 뻥발이죠. 도라님이 설명 되게 잘해주시네. 구독이 마우스 잘할게. 짜손을 꺼주고. 저 짜손 아니라 왜 넘어했는데 빗살이에요 저것도. 약하더라도 한발이 최고였지. 그 상황을 리프로듀서가 통제해야 되거든요. 응? 아이고 S라인 팀 포스팅 감사합니다. 계속 틀리려고 그래요.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거 맞고요. 나나나나나. 조절 하나 죽어요. 아스카, 아스카 거 이제 탑 랭커님 분께서 공결표 이걸 방송이었으니 쫄깃했어요. 그런 기술 이거 치고 이제 정신을 이제 조금씩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내 눈 내가 눈 갱식해 버렸네 이러면서. 자 맵은 미시마도 주로 갑니다. S라인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민부 들어서 오세요. 지금 다시 보기로 저의 잘못을 지금 따져보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니나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에요. 이 맵이 제일 좁아가지고 셀프 피드백 방송입니다. 공은 없어요. 옛날 저기 뭐야 곰 할까 말까 하다가 곰 연습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곰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하자를 골랐어요. 화단 잘 흘렸고 이때까진 좋네 분위기. 이때까진 괜찮았어. 대시가 또 안 됐네요 가다가. 아 이때 이게 진짜 애들이 오랜만에 상대해보니까 하단 막았다 생각하고 오우 신난다고 바로 눌러버린 거예요. 너 빨리 누르면 안 되는데. 중단을 깔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맞습니다. 반송방송입니다. 이거를 구태로 선수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갑니다. 잠깐 선택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안 앉으시더라고요. 비플러스님이 보니까. 날아갈 거 이뻐요. 어 지역권 여기서 원투 포스를 했거든요. 양손이 나갔어요. 양손이. 그래서 이거 양손 나가길래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는데 그 타이밍에 뺏겼어요 라운드. 안절아. 버튼 누르는 거를 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촉봉. 결국 촉봉이 통해야 이즈도 통하는 건데. 어 화단 잘 걸었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플스 버전에서 이 콤보 쓰면 안 되거든요. 웬가하면 프레임이 끊겨서 저게 넣기 어려운데. 솔직히 지금 써놓고도 후회돼요. 저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안 맞았으면 어떡할 거야. 나락이냐? 아니면? 어, 좋은 선택이죠? 보통 여기서는 나락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참았는데. 야, 저거 애디 이진데 제대로 걸렸어. 이번에는 빅브러 선수가 중간중간 웨이브 오는 거를 막고 있어요. 이 막는 선택들이 좋기 때문에 이카르즈가 힘든 거거든요? 자, 횡신 양발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나락을 짠손으로 끊고? 이걸 짠소로 끊어놓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이카르도. 자 구할케 2회 하단 구할케 양자 풀어주고 하단 중단 자, 잡기. 와 이거 에디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런 판이네. 해본 줄 아시면 나라 이 부딪히 가야 되거든요. 선택 이거 선택 계속 잘해야 되거든요. 아 바닥에 못 넣었고 아직은 선택 있어요. 와 여기서 대초 빅살이 났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해. 여기서 중요한 거 일부러 막은 거거든요. 와! 이거 13 무적초 딜키였어요 방금. 딱 13 무적초 딜키인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 에디 저게 마이너스 13이었거든요. 근데 짐. 결국엔 대필패네요. 대필패.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필패. 아 아깝다 이거. 마지막 레이자츠 운영이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그게 마이너스 13 프레임이 아마 TWT 통신료 역사상 마이너스 13은 최초였을 거예요. 딜키한 게.